Hello, this is Korean Chingu, Korean podcast.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오늘부터는 자막 없이 팟캐스트 해볼게요. 한국어 스크립트는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오늘은 한국어로만 말할 거예요. 자신의 한국어 듣기 실력을 체크해 보세요. 자막 없이 들으면서 한국어 듣기 실력을 체크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리안 친구입니다. 코리안 팟캐스트. 오늘은 자막 없이 한국어로 말을 해볼 건데요. 그동안 공부하면서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천천히 말할 테니 한번 받아쓰기도 해보세요. 받아쓰기는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 하는 시험이라고 할수 있어요.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될수 있죠. 그래서 오늘 들리는 말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들리는지 확인해 볼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이 얼마 전이었는데, 이젠 여름이 빨리 올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소중히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한 주가 정말 빨리 가니까 한 주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연을 좋아하세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아름다운 자연 속에 놀러 가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자연이 소중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많이 걷고 많이 함께 해보세요. 아프고 나니까 자연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냥 막
걸어 다니면서 자연을 느끼고 싶어요. 저는 이번 주 계획은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바꿔서 생각해보기예요. 그래서 빨리 낫길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낼 거예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